자, 이번에 이어서 볼 작품은 두 사람 다 들어오셨죠? 네. 문대희 씨 말씀해 주세요. 자, 이번에 볼 작품은 이어서 3대라는 녀석입니다. 또 이 작품도 약간 뭐 클래식한 작품이죠. 여러분들 아마 내신 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문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맞잖아 지금. 문학 교과서에서 그지 많이 살펴봤던 작품일 가능성이 높고, 이 작품 처음 본다라고 하면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치래도 워낙 자주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3대인데요. 이 3대에 걸친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근대사를 조명하고 시대를 비판하는 그런 형태의 작품이고, 작가 자신이 염상섭입니다, 그죠? 염상섭 하면 풍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지? 풍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있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해학적 요소들도 등장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 작품도 워낙 잘 알고 있는 작품들일 테니까 이 작품은 그냥 바로 인물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 봅시다. 조의관이라고 하는 일대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내미 조상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덕기지? 세 번째 조덕기. 이렇게 3대에 이르는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인데, 결론부터 먼저 말해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집안은 아작이 나죠,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조의관이라는 인물은 구시대적 가치관, 그리고 또 봉건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의관은 어려서부터란다.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되고, 그 돈을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돈을 불리게 됐고요. 그 고리대금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막강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뭐예요? 부와 명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하죠? 중요한 사건이죠. 족보 사업이라는 걸 해서 다른 집안에 끼어들기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후대가 없는 유명한 양반 집안에 들어가서 그 양반 집안에 어떤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전통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인 조의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인 조상훈, 나름대로 구시대 이관은 뭐랄까 할까? 개화기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조상훈의 특징이 뭐냐면 위선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보자, 병원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교육 사업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로는 계속하지만 실은 그 뭐랄까 자기 만족에 그냥 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마지막에 조상원의 말년은 아들한테 돈 달라고 주먹질 들으는 나쁜 아저씨가 돼버리는 그런 결말 부분도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조덕기는 약간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중도적 인물이고, 이 중도적 인물은 특징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우유부단함이 등장해. 어떤 느낌이냐면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행동하시는지도 알고 갔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연을 들어보면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고로 이 조덕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도 그건 딴 얘기고 태평소나구나. 아무튼 이 둘 사이에 갈등을 지켜보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니는데, 그러니까 조의관이 족보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돈을 날려먹고 있는 중이었어. 기본적으로 다른 집안에 들어가려면 일단 입막은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쵸? 그 대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집에는 세탁기 놔주고, 어떤 집에는 땅 사주고, 또 집안 전체를 위해서는 뭐 묘지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돈 좀 쓴 다음에 쑥 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이 뭐랄까 덕기의 사촌, 그러니까 조의관의 어떤 형제들의 자식들이랑 중간에 브로커를 놓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브로커조차 돈을 빼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가서는 저희 어르신께서 이번에 이제 이쪽 들어볼 건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라고 물어보면 뭐 대충 이제 눈치싸움을 하겠죠? 이번에 저기 건물 하나 올라간다던데 거기 3층 정도면 난 딱 좋게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저 사람이 건물 사달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이만큼 받은 다음에 여기 떼어주고 자기가 먹고, 그러면서 눈 뜨고 코 메이면 계속 당하는 중인데, 조의관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영악한 사람이라서.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중간에 물을 수도 없고, 그치? 계속 열받아하는 그런 상태에서 조상훈은 그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계속 부딪히고 반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조의관이 조상원을 말 그대로 집안에서 내쫓아버려요. 자, 내쫓아버리는데 본격적인 스토리에 대한 아예 스토리를 보면서 할까요? 자, 스토리 보면서 합시다. 페이지 47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전체 줄거리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것이 유학생 덕기는 이제 덕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방학을 맞아서 잠시 집에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병화라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참고로 이 병화라는 친구는 사회주의 쪽 계열,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술집을 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보통학교 동창이자 부친 조상훈의 애인이었던 술집 역흡 홍경애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라고 돼 있죠. 이게 썩을렁드린 게 조이가는 참고로 수원댁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 또래의 여자를 첩으로 들여요. 어머 지창이고 두 번째 조상훈은 아까 조상훈이 막 교육사업이나 병원사업 이런 것 때문에 힘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학교장 이사장이 돼가지고 학교를 딱 만들어. 그리고 학교에서 여자의 하나를 꼬드겨서 걔를 자기 첩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첩이 덕기의 동창이야. 썩을 놈의 집안이죠? 그게 홍경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수원댁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조이관의 죽음에 아주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또 수원댁이거든. 일단 스토리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간에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끝내 모른 척을 합니다. 그쵸? 되게 애매한 사이죠? 내 학교 동창이긴 하지만 우리 아빠의 애인이었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덕기의 조부이자 대지주인 조이관은 7순의 나이에 30대 초반에 수원댁을 후처로 들여 4살짜리 딸까지 심지어 따로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4살짜리 딸은 조상훈이랑 같은 급입니다, 지금. 조이관은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덕기에게 이틀 뒤에 있을 제사 좀 지내고 가라고 말을 했고 이때 조이관은 봉건적 구세대의 전형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봉건적 구세대라는 어떤 키워드 나왔습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아들과 조상관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상훈은 신문물을 수용하고 교육과 교회 사업에 힘쓰며 근대적 가치관을 표방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축첩, 그치? 여자 노름이야. 그리고 노름에 빠지는 등 이중적 생활을 하는 인물이죠. 상훈은 더 공부하는 덕기를 제사 때문에 붙드는 것을 문제 삼다가 아버지 조이관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고 제사가 있던 날 상훈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친 조이관이 거금을 들여 조상의 산소치를 하고 양반 행사를 하기 위해 의관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서 돈으로 족보를 꾸미는 것을 두고 사촌인 창훈과 말다툼을 벌이는데 이 사이에서 조이관이 이를 듣고 부자지간에 심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 뭐냐, 돈을 싸움을 하죠. 조상훈은 그럴 돈 있으면 놔둬라. 내가 사업할게. 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아니야,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는 족보 사업이 필요해. 그렇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인 거죠. 이러한 엉망진창의 인간관계와 갈등을 목격한 덕기는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조부가 위덕하는 소식에 급히 기구를 합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프시대요. 왜일까? 조이관은 얘기가 빠져있네. 그러니까 조이관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졌었나? 아무튼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요. 그럼 다리를 다쳤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해? 가서 붕대 감고 며칠 요양 좀 하면, 그치? 며칠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요양을 하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속 매일매일 아파. 그리고 알고 보니까 수원댁이 지금 나이가 젊은 여자잖아. 그리고 딸도 있잖아. 뭐예요? 자기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이관이 독사를 한 거예요. 독을 조금씩 먹여가지고 사람 시름시름 많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작전이 성공했다고 여기는 거 있었는데 조이관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조이관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느끼고 별도로 유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유서의 내용은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수원댁에게도 당연히 내 아내니까 돈을 준다. 하지만 그 돈은 네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며 수원댁 사이에 4살짜리 딸이 있다고 썼지. 생각해봐. 내 전 재산을 수원댁이 들고 날라버리면 우리 집안 파탄나는 거잖아. 그래서 조건을 걸죠. 4살짜리 딸아이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로 돈을 쓸 수 없게 하고 그리고 그 돈은 다시 그 딸에게 넘긴다. 즉 내 피부치에게 넘긴다는 뜻이야.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수원댁을 그래서 엉 하면서 그치? 좌절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또 뭐 조상우도 와가지고 아버지 그 유서 조작하려고 별 용을 쓰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보는 수첩 장면도 그 장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저런 사건이 있은 뒤에 조덕기는 결론적으로는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의 절대 다수를 물려받는 어떤 유서를 받게 되는 거고 일단 그 상태. 그래서 귀국을 했더니 조이관은 덕기에게 사당과 금고 열쇠를 맡기면서 잘 모시고 잘 지키라. 사당은 뭘 상징해? 봉건적 가치관 상징하는지, 그치? 그리고 금고 열쇠는 뭘 상징해? 재산을 상징하는, 부를 말하는 거지. 부와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의 특성이 또 상징적 소재로 등장합니다. 자, 이때 후처인 소원댁과 그녀를 조이관에게 소개해준 최천봉이라는 사람들은 조이관의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유서를 변조하기로 하고 조이관을 독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모두 드러났고 계획은 몽땅 숲으로 들어가서 덕기가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 벌어졌죠. 한편 조이관이 덕기에게 준 유산 목록에는 정미소가 한번 빠졌거든. 뭐 누락이 됐거나 종이가 빠졌거나 그랬을 거야. 이 꼼꼼한 성격을 빼먹었을 리는 없잖아. 근데 그걸 알고 상훈이는 정미소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고 덕기는 부친의 과소비를 지적합니다. 그치? 이것도 되게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라서 뒤에 사람이 따로 실어놨을 거야. 그러던 중 적기는 사회주의자인 친구 병화에게 자금을 대줬다는 혐의로 연예사 조사를 받았고 상호는 그 사이에 또 금고를 막 털어. 그치? 막 열쇠 부시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어서 오세요. 금고를 털다가
털고 유서를 변조하다가 검거까지 됐고 결국 덕기는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는데 어쨌든 할아버지가 일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조씨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이 딱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마 이런 일일 거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의 중심 갈등축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A파트에서는 조희관과 조상원의 갈등 장면을 보여주고 B파트에서는 조상우와 조독기의 갈등관계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 갈등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 이 작품 자체가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떤 주안점으로 잡는 작품이라는 걸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보자. 참고로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40페이지부터 실려있는 내용은 아까 그 창훈이, 그 사촌이었죠. 창훈이하고 이 상훈이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는 걸 조희관이 듣고 이제 도발해봐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40페이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지? 지금 41페이지 잠깐만 열어볼까? 자, 봐봐. 41페이지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 문학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그리고 기출에서 많이 봤던 장면일 겁니다. 자, 누가 돈 쓰는 거야? 아랑곳하랬나? 누가 저더러? 너 돈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나름대로 참고로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가족의 어떤 전체 모임입니다. 명절이라서 온 가족이 큰 방에 모여서 한 2, 30명이 우르르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희관이 센터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북보사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장면이에요. 자, 하면서 조금 뜸하여지면 부침이 쌈지를 풀어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원이는 나직이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의를 차리고 있는 거죠. 아예 돈 쓰신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첫 번째 잘못이란 말입니다. 뭐야 괜히 일을 만들어서 크게 만든 사람들 아까 말했던 돈 뜯어내려고 이제 옆에서 이제 물어뜯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에는 당연히 검은 돈이 흐를 수밖에 없고 그걸 보고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하면서 붙이는 어기가 낮춰지죠.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 그러니까 한 세트야? 한 세트에 50원씩 맸다고 하니 전 이제 책을 맸다고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책의 끝부분에 가느질을 해가지고 묶었잖아. 그래서 책을 만드는 걸 맨다고 표현하는 거야. 책을 맸다고 하니 그 50원씩을 꼭꼭 수봉 다 계산을 해서 돌려받으면 무엇하자고 3-4천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한 세트당 50원짜리 책 만드는데 왜 3천원이 드는 거죠? 따지고 있는 겁니다. 3-4천원은 누가 3-4천원 썼다던 하면서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자 지금 이 장면 우리가 서술상 특징으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들 아니야? 이 작품은 분명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의 시점으로 누구의 감정 중심으로 작품이 흘러가고 있어? 조희관 하라범의 심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 조상훈의 심리는 안 보입니다 지금. 그쵸? 조희관이라는 영감의 심리가 보이고 있어.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당연한 얘기죠. 서술 대상의 초점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물에게 그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마치 1인칭 같은 인물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서술 방식입니다. 자, 아무튼 영감 생각도 마찬가지야. 그 3-4천원이란 돈이 족보 받는 데만 직접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땡땡 조씨로 무후 후손이 없는 집안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 한 결의에 한 집안에 끼려고 하는데 당연히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묵어질까봐 반대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을 씻기 위해서 입을 씻다 가정수 표현이죠? 입을 씻긴다 대충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남봉 자식이 남봉핀 액수를 줄이듯 그치? 아들내미가 도박하고 왔는데 한 10억 날리고 나서 한 5억 5억 잃었어요 이렇게 줄이는 거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영감도 한 1,000원 썼다고 말하는 거야. 중간에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울고 쓰는 거지만 이 영감님으로서는 성안동 가지고 이런 병신구실을 보이는 걸 또 처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열받아 있는데 지금 누가 살살 긁고 있는 중이야. 상훈이가 살살 긁고 있지.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바로 이관과 상훈 사이의 족보 사업으로 인한 갈등 장면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얼마나 쓰셨던지요. 그런 돈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때 유리하면 뭘 말하는 거야? 조상원의 입장이고 조상원의 입장은 신문물, 개화적 인물이니까 신교육사업이라든지 아까 교회사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하자 유구무원, 아랫사람은 유구,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똑바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에 시대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놓치다 피라 말은 공손했지만 속은 달라. 야,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야?
너같이 5-6천원씩 학교에 디밀고 지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을 유리하는 게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야? 감정 싸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야, 내가 돈 호투로 썼다고 그랬지. 너도 호투로 쓰지 않았어? 너도 5천원 들여서 책 학교 만든 다음에 여자애 후렸잖아.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간 할 얘기 같죠. 그쵸? 아까부터 상훈의 말이 화룻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적 가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는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였다라고 하면서 그치? 얘기가 나와죠. 아, 중간에 뽑으니까 감기가 악화되었구나. 다리를 다친 게 아니라 감기였어요. 선생님이 착각했네요. 미안. 아무튼 간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됐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보는 장면은 여기였죠. 어디 보자. 42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실컷은 이래다오. 너 아니면 맞게 살아먹겠니? 그 대신 내일부터 문전거식을 해도 나는 모른다 하면서 조부는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열쇠를 다시 넣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어. 자, 이거 지금 누구랑 상대로? 덕기와의 상대로 자신의 재산을 내맡기려는 할아버지와 그 돈은 나에게는 이제 불화와 싸움의 씨앗이라는 건 너무 뻔히 알고 있거든. 그치? 그거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 덕기의 대화입니다. 덕기는 병인, 아픈 사람을 이렇게 거슬려서는 안 되겠기에 추후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직은 순종하리라 가만히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밖에서 수원집이 얼굴이 벌게 돼서 들어와. 왜 벌게 났을까? 밖에서 듣고 왔겠지. 내 자산을 덕기한테 맡긴다. 수원집 입장에서는 이 재산은 당연히 내 거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붙어있는 거지. 돈 때문에 붙어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수원집에 에어범 자식이 안게 라고 하는데 수원집은 막 살기가 돌면서 나가라는 덕기를 막 붙듭니다. 수원집은 열쇠가 딱 놓여있으면 그걸 딱 짚고 열쇠를 딱 짚은 다음에 여보 이 돈은 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열쇠도 이미 다 치워버린 거야. 진짜 약사 빠르죠 다들. 그걸 보고 따지려고 했는데 덕기가 성큼 넣어버리는 걸 보니 이제 절망이다. 영감이 좀 더 혼돈천지로 앓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혼 소리가 난 뒤, 초혼이 뭔지 알죠? 사람이 죽은 뒤에 혼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즉 장례가 치러지는 안됨이 왔으면 이거 열쇠 내 거잖아 그치? 안방은 내가 다 사는 공간이니까 라고 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고.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 중간 부분 아래쪽을 보시면 수원집은 이 부분부터 읽을게요. 수원집은 암상, 열받음, 시기의 마음, 발끝 난 것을 참느라고 발같은 얼굴이 파랗게 죽습니다.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영감은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그치? 몸이 지금 아픈 거야? 누워있다가 대꾸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덕에서 나가려면 그냥 한없이 없이 나가지요. 그렇지만 영감께서는 안 할 말씀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영감 먼저 가시면 저는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뭐야? 나 불쌍한 여자다. 나를 좀 봐달라 라고 말하고 왔죠? 했더니 다음 장면에서 덕기가 탄식을 하죠.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그쵸? 지금 당장 어르신, 그치? 우리 할아버지가 죽내산에 하고 있는 중인데 왜 나한테 돈 달라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겠습니다. 내 말이 그런가? 자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집안에서 나를 누가 끔찍히 알아주겠어?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장면은 그러니까 인물 간의 갈등관계 파악하는 게 딱히 어렵지 않죠? 의관과 덕기 그리고 수원댁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산의 상속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좀 특이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일반적으로 그 문학 작품 이런 고등학교 소개하는 문제집이나 과학서 이런 데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형사 취조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읽어볼게요. 조부가 부친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따로 써줬다는 말을 혹시 들은 일이 있었던가? 자, 이렇게 줄을 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줄을 읽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비상등이 탕 들어와야지.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전체 스토리 알려드린 거죠. 지금 이 장면 뭐에 대한 얘기였어? 조상훈의 유서 조작 사건과 조덕기의 어떤 취조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걸 봐서는 그 사건이구나. 첫 번째는 독보 사업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는 상속 사업이었고 두 번째는 유서 사업이구나. 자, 여기서 덕기는 깜짝 놀랐어. 부친이 그동안 법석을 한 것은 큰 금곡 속에 있는, 여기서 부친이라고 하는 건 덕기의 부친이니까 조상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얄랄이 피운 것은 큰 금곡 속에 있는 조부의 도장을 집어다가 그런 유서를 위조해 가지려고 했던 것인가 보다는 짐작이 들었죠. 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맞다는 걸 느꼈어. 그치? 우리 아버지가 유서 조작하고 금고털이를 하려고 했었구나. 근데 맞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고발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참 그런가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중이죠. 덕기가 부친을 싸고 도는 눈치를 보고 부장은 덕기를 입으로는 으르딱딱 거리면서도 속으로는 지 아비보단 낫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얘는 그런 아버지를 감싸는다는 것을 부장도 알고 있는 거야. 되지 않게 종교가 되지 않게 민족운동자 하면서 상훈이가 평소부터 예수교인이고 사회에서 껐떡대는 위인이니 마치 믿게 보였던 차에 이번 일을 하니 아주 개차반 이러고 나가는 멸시한 생각이 들어서 이 김에 단단히 골려주고 싶었어. 지금 부장도 상훈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괜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치? 이런 인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심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부장이 이제 종이 한 장을 빼는 장면이 나오죠. 4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누구 필적인가? 하고 묻습니다. 조부의 유서죠. 누구 손으로 꺼냈던지 이것을 보면 붙이는 잡힌 모양입니다. 또 한 장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대답할 수 없어요. 처음과 같은 날짜로 정미서를 상훈이에게 준다는 역시 조부의 유서인데 필적도 똑같습니다. 조부의 필적입니다. 자, 잘못하면 위증죄가 될 거니까 말 잘해. 도장 어딨어? 아버지가 달려서 들었죠. 언제? 왜? 명의를 고치느라고 그랬겠죠. 언제? 자, 부친이라 언제라 하였는지 외착이 날까 해서 좀 뻥뻥하다. 말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거? 그치? 이런 장면들은 아마 이제 문제 풀 때 결정적인 장면이 된다면 해설을 줄 테니까 일단 이 정도는 읽어줍시다. 외착이 날까봐 좀 뻥뻥하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그 내 말실수로 인해서 사건의 어떤 전체적인 아버지의 계획들이 뭉개지고 아버지의 어떤 말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 그치?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하는 거야. 계획에 틈이 생길까봐 좀 부담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수원집에게 태평통 집문서를 내줄 때 썼으니까 그 다음으로 되어갔다라고 막 머리 굴리고 있는 거야. 지난달이던가요? 하면서 부장의 눈치를 봐요. 그치? 그렇게 하면 맞는 대답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부장은 더 추궁하지 않고 눈치를 합니다. 부하는 슬쩍 일어나 나가고요. 부친을 불러다가 무릎 맞춤을 안 하나? 무릎을 맞췄다는 얘기는 삼자대면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말을 맞춰보자는 얘기죠. 하면서 이 자세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딱 열렸는데 홀떡 뛰어 일어났어. 왜? 그 꼴! 사람의 자식이 되었으면 참아 못 볼. 수갑을 찔러서 포승으로 허리를 치근 동이고 흙이 뒤발을 한 채 모자를 채플린식으로 씌운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앞으로 옆으로 흐트러진 것도 그런 채플린식. 뭐요? 너무나 비참해서 찰리 채플린 생각나는 만큼, 그러니까 너무 비참해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생각나는 만큼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웃긴다는 뜻이야. 절대 아니에요. 연극이 아니야. 추악하고 잔인한 현실이야. 그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추악한 범죄로 인해 여기서 고문당하고, 그치? 취조당하고 있었고 그런 비참한 얼굴이 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우리 집안도 이렇게 마작이 나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일 거고요. 참고로 이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대로 덕기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을 것이고요. 상원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워낙 긴 형태의 긴 내용을 담고 있고 작품 안에서 어떤 갈등관계가 중심이 되는 축된 경우가 많으니까 아까 우리가 고전소설 소대성전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으로 많이 가자? 전체 스토리상에서 이 일대기 구조상의 특징으로 전반부 부분과 후반부 중심으로 따로도 나눠보자고 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장면마다 전부 다 결론적으로 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돈에 얽혀있는 이 3대 간에 그리고 3대 옆에 보조적인 물들 뭐 수원댁이라든지 홍경이 이런 물들 심지어 여러분들 읽다 보면 도끼의 아내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조상훈의 아내도 나오고 촉으로 막 딸 막 경쟁하는 얘기도 나오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많이 꼬일 겁니다. 흔들림 없게 지문을 천천히 분석하는 거 연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48페이지 실어놓은 지문이 있었다고 했었죠. 중요 장면들 주로 실어놨고 한번 참고삼아 쭉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6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이 작품도 똑같은 연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대부분 전체 줄거리와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여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약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56페이지 열어보면 역시 17학년도 6월 모평에 나왔던 그치? 지문이 나와있을 겁니다. 이 지문도 지금 총 4문제, 4분 드리겠어요. 참고로 지문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봤던 장면일 거고 오른쪽은 이제 아버지랑 정미서 싸움하는 장면일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4분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 너무나 쉬울 것이.
B를 빼먹었네? Sorry.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다가 B가 빠져있네요. 그죠? 참고로 A 부분이 그냥 앞에 전반부 전체 다고요. 그리고 B 부분이 오른쪽에 보면 어제 그건 봤니 하면서 괄호 쳐져 있지. 거기부터가 B의 시작인 거야. 그래서 끝나는 장면이 어디 있었냐면 이게 어디 보이니? 끝까지 가면 돼. 끝까지 그냥 가세요. 그냥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왜 빠졌을까? 30초만 더. 아까보다 전반률이 훨씬 높긴 높네요. 훨씬 쉬운 문제 세트인 거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을 쭉 풀어드릴게요. 일단 막 뒤에 답지가 있긴 한데 나중에 점검해 보시고 선생님이 먼저 답부터. 답은 순서대로 1, 5, 3, 5. 지금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의외로 3번 문제, 세 번째 문제의 정답률이 좀 낮네요.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3번인 게 A와 B의 어떤 차이점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의도는 뭐겠어? 갈등 양상이 파악되는가를 묻는 문제였죠. 그죠? 자, 3번 선택지를 보면 A와 달리 B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 탓으로 돌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따져봐. 이때 재미난 점은 A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아들은 누가 누구? 의관이 아버지고 상훈이가 아들이야. 착각하지 마. 근데 B자면 누가 아버지야? 상훈이 아버지고 덕기가 아들이야. 그렇지? 그거 착각하지 마신 상태에서 생각해봐. 예를 들어 56페이지 오른쪽 챕터의 아래쪽 좀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 잡는 것이어다. 정미서 아니더라도 모두 아닌 거냐? 정미서 아니라 모두 내놓으라고 하셔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늘 이렇게 하시면요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줬다고 어디 갑니까? 이놈이 불안다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하면서
신경질이 났는지 주먹으로 뺨을 가기는 것은 덕기가 벌떡이라든가 주먹을 어깨에 맞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갈등의 절정이었는데 맞죠? 그런 장면이었는데 지금 썸을 내는 모습을 보면 그 정미소 그 위원장 나한테 넘겨라라는 얘기지 그냥. 그래서 이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3번 선택지의 내용을 보면 B에서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 탓으로 돌린다고 했었는데 아버지의 잘못이 뭐가 있었나? 물론 덕기가 봤을 때는 아버지 잘못이 있지 과소비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앞에 나온 내용이 이런 식이야. 내가 이번에 이사를 했잖니? 이 집이 132평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안방에 있는 기구를 다시 놓으려면 TV 100인치짜리 하나 새로 나와야겠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아들인 덕기는 아버지 전에 쓰시던 집에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중이었고 사원이는 아씨 내가 너한테 돈 없어서 이래? 꺼져! 대신에 정미소라도 되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럼 이 스토리 구조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아들한테 넘긴다? 이렇게 말하고 만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을 겁니다. 오케이? 자, 내용 구조를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3대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봐야 될 긴급 버전 소설 지문은 이렇게 해서 두 지문으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번에는 도산시비곡이랑 저 뒤에 있던 현대식 두 편 정도만 마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독서 파트 몇 가지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어갈게요. 두 사람도 아까랑 똑같이 쉬었다 들어오세요.